지난해 3월부터 무상 보육이 시행되면서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11만 명에 이르는 상황. 경상남도가 우리 미래의 희망인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육아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먼저 육아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 에티켓을 발간했습니다. 부모님이 알아야 할 유익한 육아 지원 정보는 물론 출석 예수별 보육료 지원 기준과 다양한 보육료 결제 방법도 함께 소개하는데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이 상황별로 지켜야 할 에티켓들을 총 21편의 만화로 제작해 누구나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전달합니다. 한편 야간에도 휴일에도 어린이집에서 안전하게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경상남도는 취업 부모들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원하는 시간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을 도입하고 야간, 휴일의 보육을 강화해 영유아 아이돌봄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등 24시간 어린이집과 휴일 보육 어린이집을 운영합니다. 또 지난 3월부터 경남 최초로 진주시에서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 돌보미 사업 서비스를 실시했는데요. 진주시 어린이집 288개소의 영유아 8,500여 명을 대상으로 영유아 개인별 건강위생 등을 점검하고 기록해 건강 이상이 발견되거나 특이 사항이 발생할 시 부모에게 통보하거나 주치의를 연결하고 어린이집 건강 돌보미 간호사가 도내 어린이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손 씻기와 구강 관리 방법 등 영유아의 질환 예방과 함께 건강 관리를 돕습니다. 경상남도는 아이와 부모, 보육교사 모두가 행복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